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중 세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강의 형식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렸었는데, 또 조금 더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식까지 지난 시간에 해드렸고, 오늘은 이 부분. 자, specific gravity is not expressed in unit. 자, 다른 어떤 단위들과 달라서 이 비중은 어떤 특정 단위, 무슨 예를 들어 킬로그램이니 뭐 인치니 센티미터 뭐 이런 식의 단위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단위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또, but as a pure number, 단위가 아니라 숫자로만 표시를 한다. For example, if a certain hydraulic fluid has a specific gravity of 0.8, 만약에 특정 유압 작동류의 비중이 0.8이라면, 1 cubic foot of the liquid weigh 0.8 times as much as 1 square foot of water. 1세제곱푸트당 0. 그러니까 1세제곱푸트당 같은 부피의 물 무게의 0.8배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1세제곱푸트의 이 리퀴드 하이드롤릭은 무게가 같은 양의 같은 부피의 물 무게의 0.8배, 0.8배. 그래서 보시면 62.4 곱하기 0.8 또는 49.92 파운드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Specific gravity and density are independent of the size of the sample under consideration and depending only upon the substance of which it is made. 비중과 밀도는 비교하는 대상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오직 구성물의 종류와 구성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비중과 밀도는 independent of the size. 이게 이제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던데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네. consideration depending on upon the substance which it is made. substance which of which it is made.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그니까 물질의 구성 종류에 따라만 달라집니다. 얘기죠. See figure 3-1. 3-1 그림을 보면 typical value of specific gravity for various substance. 다양한 물질의 비중이 일반적인 이제 비중이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3-1이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보시면 가솔린이 우리로 따지면 휘발유죠. 0.72. 이게 여기 이제 연료 종류가 여기 포함이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리퀴드 그래서 액체 종류가 쭉 나오죠. 뭐 제트퓨, 에틸알코올, 다 케로신. 다 오일 종류예요. 물이 여기 보시면 1. 물이 1. 물을 1 기준으로 나머지는 요 위쪽은 물보다 가볍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밑으로 설피익 액시드인가 황산은 1.84. 수은이 가장 액체 상태에서 있는 물질 중에는 가장 무겁겠죠? 13.6이니까 물보다 13배 이상 무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보시면 solid 이제 고체 쪽은 뭐 역시 이것도 물 기준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이스 얼음이 0.917 비중이 1보다 낮죠. 그래서
얼음이 물 위에 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다 물보다 무거운 금속 종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고, gas, 기체는 수소, 뭐, air 기준이죠. air. air가 1. 공기가 1을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뭐, 질소니, 아세틸렌, 헬륨, 수소, 이런 것들은 가볍다. 그래서 위로 뜬다. 우리가 헬륨 가스를 풍선에 넣는 이유도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야 뜨니까. 대신 산소나 이산화탄소는 무거워서 가라앉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산소, 나중에 이제 저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 산소가 이게 우리들이 마시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체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기체다. 더군다나 이 공기보다 무거워서 지상에 가라앉기 때문에 더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산소라는 기체는, 특히 고농도의 산소는 다양한 물질들과 쉽게 결합할 수가 있고, 이는 곧 화쇄입니다. 그죠? 물질이 산소랑 결합하는 행위 자체가 화쇄고, 사소한 불씨나 뭐 스파크 하나로도 어마어마한 화재로 혹은 폭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기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